이번 달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 전망 시작합니다. 최근 5년간 8월에는 의료복지시설과 냉방기기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냉방기기 화재는 8월에만 92건으로 연중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화재의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는데요. 호우로 인해 배전반 및 분전반에 빗물이 스며들어 누전으로 인한 전기 화재가 증가하고 또 이에 따라 소방시설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건물 및 시설물의 사전 점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8월의 안전사고로는 순환사고 및 벌집 제거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순환사고가 3,380건으로 전월 대비 31.4%가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벌집 제거 안전사고 또한 연중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여름철 온도 및 습도에 의해 기계적, 전기적인 고장으로 승강기 갇힘 사고의 빈도가 증가하므로 승강기 안전사고 방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년간 8월에 발생했던 주요 재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재난 사례는 서대문 소방서 남수민 반장님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수민 반장님. 네, 과거 8월에 발생했던 주요 재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2018년 8월 28일에는 중랑구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원릉교 밑에서 차량 5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랑구 일대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랑천 물이 급속도로 불어나 원릉교와 동부간선도로가 물에 잠긴 것인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한 명은 다음 날 오전 2시쯤 배수로 집수정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2021년 8월 4일에는 양천구 신정동의 아파트 변전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했음에도 불은 약 7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또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전력이 차단되면서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억 997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8월 13일에는 종로구 현대미술관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 불로 현장 근로자 4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는데요. 소방당국은 공사장에서 용접기 사용 도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2차 감시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화재는 1시간 만에 진화됐고 2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상 서대문 소방서 남수민이었습니다. 네, 남수민 반장님 감사합니다. SNS 재난 이슈 분석입니다. 쏟아져, 침수돼, 통제돼, 잠겨와 같은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네요. 매년 여름철 다양한 강수 강도와 형태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장마철 종료 이후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8월에도 호우를 대비해서 건물 및 시설물의 사전 점검을 꼭 부탁드립니다. 기상 전망입니다. 월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해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며 낮 동안에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8월 월간 119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